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원장이 만난 현장인 이번에는요 특별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미용서적을 내셨고 그리고 또 현재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하신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책이 앞에 세 권이 있는데 골목길 미용사 뚱원장입니다. 글쓴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모발의 특별함 이란 책 그리고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을 벌다를 저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네. 한성대에서 15평 미용실에서 연봉 1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긴 했는데 지금 현재 한성대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서 작은 미용실이지만 꿈은 크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해서 연봉 1억을 벌고 있는 정강원 원장입니다. 네, 정강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열펌에 미친 아저씨. 어찌하다 보니 강사가 직업이 됐고 또 어찌하다 보니 이름보다 열펌에 미친 아저씨가 더 우리 미용인들한테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열펌에 미친 아저씨 1, 2, 3, 4편 저자 이근태입니다. 책 얘기부터 살짝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갑자기 책을 쓰신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어떤 썼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늘 오랫동안 저도 그랬지만 썼던 얘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책을 내시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부터 먼저 조금. 글을 쓴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책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풀을까라는 고민하에 고객님들과의 대화, 많은 미용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SNS나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뉴스에서 보던 그런 정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제가 해석하고 풀다 보니까 그게 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한번 기록의 습관으로 해서 한번 적어보니까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이제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제가 책을 지금 쓰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책을 내게 됐던 동기도 저 역시 이제 지방 세미나를 좀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그 4시간, 5시간 시간이 좀 길고 그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좀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그 SNS 맨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서 열펌에 관련된 그 내용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두 달도 안 돼서 친구가 1,000명이 되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우리 현장 반응이 좋고 그렇게 저도 한 2년 정도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 하는 형님이 야 이거 충분히 책 하나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좀 분량이 되는데 책을 출판할 생각이 없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책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1도 없었는데요. SNS 친구분들이 하나로 편집을 해서 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열펌에 미친 아저씨가 나오게 됐던 동기가 SNS 친구분들 그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그 16년 정도 하루나 빼놓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일기 분량이 한 5,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2009년부터 2019년간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에세이 정도의 느낌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책으로 엮었는데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가령 보면은 우리 정강원 원장님 책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현장에서 느낀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쓰셨고 사실은 그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그 일본에서 나온 모발 대전과라는 책을 가지고 그게 거의 바이블같이 그랬었는데 우리 이근태 강사님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인의 모질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제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반갑고 되게 귀하게 읽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강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록하는 습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차 안에 가만히 있는데 그때 그날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저는 아주 사소하게 100% 다 기록을 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특히 열펌 쪽에 우리 미용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항상 위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파마에서 이제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열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중화가 하는 역할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미용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책이 구성됐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그 소상공인이잖아요. 미용장이라는 타이틀을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은 미국인들한테 무언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에피소드를 적어서 올리면 선생님들이 많이 그런 걸 보시고 공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고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사실 글을 썼었어요. 많이 팔리셨어요, 책들? 저는 뭐 네. 솔직히 하루에 한 권 정도씩은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돈을 좀 벌었어요. 아, 예? 저는 참 독특하게 서점에 책이 거의 한 권도 안 들어가 있고 일단 그 SNS를 통해서 네네. 또 그 네. 책을 보신 분들 옆에 지인분들이 찾아서 제 책 가격이 일반 베스트셀러 작가보다 많게는 두 배, 더 많게는 세 배 정도 비싼 가격인데 네. 지금 총 판매 부수가 한 13,000부 정도. 돈이 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예, 야, 예.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지금도 5권에서 10권씩은 그냥 꾸준히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원장님 좀 많이 팔죠? 저요? 저는 뭐 출판사에다 의뢰를 인쇄를 받는 계약을 해가지고 한 권 팔면 2,900원씩 들어옵니다 저한테. 근데 그냥 꾸준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나가고 뭐 얼마 전에 하루에 7권이 한 번 팔려가지고 제가 만세를 불렀어요. 꾸준하게 그렇게 글을 쓰시고 내신다는 게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함이라 이런 거는 사실 거리감이 좀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 미용하고는 저하고는 적성에 맞지 않고 글 쓰는 것도 사실 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끈기 있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습관하다 보니까 지금의 저의 꼼꼼함이 발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하나 시작을 하면 좀 끝을 본다고 하나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매일 SNS 상에 글을 쓰는 것, 저하고의 약속이에요. SNS에 글을 올리면 굉장히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나를 알리는 것.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니까 또 제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쪽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비우려고 하다 보니 더 채워지고 좀 더 올라가다 보니 더 높은 산이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근태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뵌 게 그 분당에서 강의하실 때 제가 한번 뵀었어요. 뵀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그냥 꼼짝없이 그냥 서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정강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커트 내용을 보는데 두 분 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대표님하고 똑같이처럼 뭔가 한 가지를 파면 사실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해서 또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도 하면서 이제 계속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디테일함이나 섬세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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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강의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교육장에 오신 이유를 물어요. 그게 제가 할 일입니까? 네. 현장에서 우리 미용인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다시 찾아보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미용인들한테 맞춰서 글을 쓰고 뭐 저는 학문을 다루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용사 입장에서 미용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가 3명이 모였는데 2013년도부터 뭔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얻어온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 다른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강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집이 청주에서 네. 서울에 출퇴근을 한 3, 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 아저씨 다섯 명이서 쭉 앉아서 5천 원짜리 적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주팔자를. 그 중에 제일 좀 가난하게 생긴 아저씨한테 앉아서 제가 사주팔자를 보게 됐는데 저를 딱 차인차인 쳐다보더니 선생이네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 제가 선생을 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 아저씨 돌팔이구나. 전혀 못 느끼고 저 나를 내 사주를 못 보고 있구나. 그냥 웃으면서 그냥 5천 원 주고 나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용들께서. 너무 낯을 가리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용장을 하면서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이는 거는 제가 못할지언정 온라인에서는 제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바로 밑에 있는 인턴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턴을 혼자서 가르치다 보니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나중에는 몇 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앞으로 이 시대는 동영상의 시대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의 시대, 그러니까 사진만 예쁘게 포장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전무했던 시절에 저는 인턴이나 이런 그 아시문이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겼던 모든 자료를 콘텐츠를 다 동영상화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하고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SNS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강의 문의가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시고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어떤 때세요?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소 정예 멤버들한테 집중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대표님처럼 이제 어려운 걸 쉽게 푼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들어요. 네. 왜냐면 요즘 가장 지금 큰 리스크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진 않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게 망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잘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어렵게 가르쳐서 디테일함으로 무장을 해서 기존의 요금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나의 브랜드로 클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런 분들이 저 MMS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멤버들이 한 26분 MMS요? 네. 머리 만지는 네, 머리 만지는 사람 네. 26분 정도 되시는데 저희 매일 숙제를 올려요. 다른 어떤 미용실보다도 나는 값어치 있게 요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보는데 저한테 보람은 특히 이제 열펌 쪽에서 수분 조절하는 방법 그쪽에서 가장 컬이 강해야 될 부분 고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와인딩을 해라 라고 저는 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어떤 원장님이 그냥 울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웃으면서 울어요.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륵 흘러요. 저도 당황해서 교육장에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부분을 왜 저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지 그걸 지금까지 몰랐던 내 스스로가 참 바보 같아서 우는 거고 그걸 깨우쳐서 웃는 거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막 깨면 그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 그라피 독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고객님들한테 편하게 손질 편한 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연구를 계속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미래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가장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미용, 우리 미용인들한테, 특히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만의 전문성을 꼭 갖춰라. 그 예전에는 나만의 그 레시피, 나만의 비법을 감추는 시대였지만 독보적인 전문성을 꼭 갖춰야 되고, 이제는 그 전문성을 스스로 알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제 브랜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라피 구독은 우리 미용인들에게는 필수이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